팔을 거예요. 빌라자기 46쪽 펴보세요. 아, 폈나? 안 받은 손님 하나뿐. 자, 대명사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셀프 요법입니다. 첫 번째 강조 용법이 있죠. 강조 용법. 셀프가 들어간 낱말을 빼도 문장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d it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했다라고 얘기하나? 그 사람 자신이 했다라고 얘기하나? 그냥 그 사람이 한거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 사람 자신이 했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을 강조하는 느낌은 들지, 그치? 그 강조하는 느낌 때문에 셀프를 여기다가 써줄 수 있다 이거지. He himself did it. 이렇게 쓸수 있다. He himself did it.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he did it himself 이렇게 해도 himself를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일단 안 써도 되는데 써서 강조하려고 할때 사용된 셀프를 무슨 용법이다? 강조 용법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대기대명사는 말 그대로 제자는 돌아올 제, 다시 제자지. 귀는 귀향할 때 돌아올 귀자지요. 자기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용도로 쓰는 셀프가 제기대명사입니다. 중학교가 되면서 시험에 나오는데, 고등학교가 되면서는 그냥 점수 주려고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himself 그러면 그 사람이 죽였어. 근데 그 대상이 자기랑 같아. 주인공의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왔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에너지를 받은 그 대상을 제귀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어와 뒤에 셀프가 동등한 거지, 그치? 그 얘를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수어사이드,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he killed him 이렇게 쓰면 이거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힘이 같지 않아. 그래서 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죽였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한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앞에 나오는 그 사람과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다알때 하는 말인 거지, 그렇죠? 셀프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셀프는 셀프의 관용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oneself나 또 of oneself. 이게 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아니야, by oneself네. 우리나라 말로는 다 그냥 혼자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들 지금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이 됩니까? 잘안 되지요. 아, 저거에서 for를 쓴게 맞아요, by를 쓴게 맞아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어떤 문장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중요해요. 자, 이 for oneself는 혼자서입니다. 혼자서. 이것도 혼자서 그런 뜻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나온 걸 보면은 의미의 차이를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의 그 혼자서야. 이해돼요? 근데 by oneself 이거는 언론이야, 언론. 홀로. 자, 바이가 뭐뭐 옆에 그런 말인데, 자기 옆에 자기밖에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로워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으지. 혼자 있으면 편할 때가 많지, 사실은. 근데 적절하게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지. 없으면 진짜 외로워. 가끔 선생님 친구도 과거적으로 몇 시에 끝나냐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으신 분이야. 아버님은 지난달에 돌아가셨고 자기 작은 형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뭐 해드리면 야, 뭐 먹을 거 없냐? 이러고 누가 뭐 선물 준거 갖고 와도 그거 독일 식지 모르는데 왜 갖고 왔냐고 그러고. 혼자 어머니가 참 몸을 다룰 수 못하시니까 이제 뭐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참 힘들게 생활해.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그 간병인 아주머니가 와 계셔갖고 괜찮은데 퇴근하시고 나면은 이제 어머니 돌봐드리다가 지치면 나올 수도 없잖아 또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형이 무슨 일이 있으면 꼼짝없이 집에 있는 거고 형이 퇴근하고 그 집에 있거나 그러면 어쩌다 시간 나면 이제 문자가 옵니다. 오늘 몇 시에 끝나? 이렇게. 아, 이것도 힘들구나. 와라. 그리고 가끔 여기서 이제 보고 그럽니다. 아, 우리 학원에 뭐등 같은 거 나가고 다 계단에 고쳐주는 거야. 보면은. 우리 계단 올라가면 등에 붙인 거 있잖아요. 장성규가 뭐 추천하는 그거. 그것도 계약을 다 거기다 못 박아갖고 그거 붙인 거야. 손재주 거리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자기밖에 없으면 뭐한 거다? 외로운 거다. 그때의 바이오한 셀프는 혼자 외롭게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공한 셀프 그러면 이거는 저거 막 저절로 막 굴러가네 그럴 거야. 그래서 어공한 셀프는 저절로 그런 말이야. 저절로. 그 다음에 인 이셀프 그러면 어떤 것 자체 안에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가 그래.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게인 이셀프고요. 그 다음에 투 완셀프 그러면 투가 뒤에 도착지가 나오는 건데 그 도착지에 자기 자신이 있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만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갖고 he talks to himself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혼잣말을 하다. 그런 개념으로 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beside oneself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 옆에. 내 옆에 내가 있어. 그림자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거면은 그냥 외로운 건데, 독립적으로 내 옆에 있어요, 내가. 그럼 뭐한 거야?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원론으로 보면은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물질 둘러나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3원론으로 보면,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지. 영혼 차려, 이러는 게안 하잖아. 우리 정신세계라고 하는 거를 영과 혼으로 또 나눌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영과 혼. 혼이 바로 정신의 세계야, 혼. 정신의 세계고, 이성의 세계인데, 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영감을 얻었다, 그렇지. 정신을 얻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인간 존재 세계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그 이상 세계라고 할까? 정신 세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세요. 우리 몸은 그냥 그릇이야. 그렇지요. 근데 그 영혼이 우리 몸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에 따른 거야? 미쳤다는 거야, 미쳤다는 거.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정신 나갔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정신 나갔냐? 영혼 나갔냐? 영혼 나갔다 그러고 죽은 거고. 정신 나갔냐가 미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다 할때 거꾸로 come to oneself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come to oneself 그러면 정신을 차리다. 그 정도 뜻이 있다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렇죠?
한번 정도는 듣고 잘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다른 셀프가 들어가는 것들은 지난번에 2 플러스 ING 용법 했었죠. Be accustomed to ING, 어디 어디 익숙해지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치? 아, 셀프, 뭐, dedicate oneself to ING, 어디 어디 헌신하다, 바치다, 몰두하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수거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뜻을 비교적 잘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대명사에서 if의 용법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전에도 if에 대한 용법은 했었지요. it는요, 단어가 짧기도 하고 발음도 쉽고 그래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예민하게 it의 용법을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 나온 것 중에서 그게 아니구나. 거기 번호가 나오기 전에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상황의 it라고 나와 있지, 그치? How's it going? 그러면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 여기서는 it가 그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요새 잘 돼요? How's it going? 하는 일들 두루두루 잘 돼? 이렇게 그냥 막연히 어떤 상황을 지칭할 때 그냥 it를 쓸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it에 대한 건 그전에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it는 대명사로 쓰일 때, 동일한 물건을 지칭할 때는 it를 쓴다고 그랬고, one을 쓸 때는 동일 종류의 것을 지칭할 때 one을 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완의 복수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One stop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완에 대한 건또 합니다. 완도 대명사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응? 1, 2, 3할때그 완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t는 비인칭 주어로서의 it의 쓰임이 있다 그랬었죠. 비인칭 주어로 쓰일 때 it는 일단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 특비 동사 뒤에 시간이나 거리나 무게나 가격이나 날씨의 명암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때 사용되는 it는 비인칭 주어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t는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it라고 했습니다. 가주어를 쓴 이유는 영어에서 어순의 원리상 주어는 시가 짧다고 그래가지고 주어 부분에는 쉬운 것, 가벼운 것, 짧은 것 쓰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주어가 좀 길다 싶으면 가짜 주어 it를 써주고 진짜 주어가 뒤로 빠지는데 이때 뒤로 빠지는 진주어 중에서 가주어 진주어로 쓰일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야? it, be 동사 뒤에 형용사 나오고 to 부정사가 가주어 진주어로 제일 많이 쓰이지요. 그 다음에 당연히 투부정사 말고 주어절이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 이때도 가주어 진주어 해서 동명사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에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 플러스 주어 동사나 웨더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명사절 이 명사절 전체가 또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 뒤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것들도 명사절로 주어 앞에 나오면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뒤에 가주어 진주어 해가지고 뒤로 빠질 수 있는 이때 가짜 주어 it가 사용된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강조의 it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조를 나타낼 때는 it, be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명사, 대명사,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뒤에 that을 써주고 강조하고 싶은 것만 요 자리에 강조하고 싶은 것만 요 자리에 들어가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
강조하는 것이 사람인데 주교 주어를 강조하면 후, 강조하는 게 사람인데 목적을 쓰면 whom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고, 강조하는 게 장소일 때는 where, 강조하는 게 시간일 때는 when, 강조하는 게 이유일 때는 why 이런 것들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강조 구문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거 간접 의문문도 선생님이 수능 핵심 9대 문법 할 때, 수능 핵심 9대 문법 할 때 뼈대등을 묶어줘 간이 더 잘 돼, 그럴 때 간 나온 거지, 그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에 들어갈 때는 모든 문장의 뼈대 구조는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라고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의문문에 등장했던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결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청서문을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이런 문장하고 What is her na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너는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교 어법 선생님하고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거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Do you know what's her name? 너는 그녀의 이름이 뭔지 아니?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What's her name? 이게 너무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의문문을 써왔던 거잖아, 그치? 다른 문장의 일부에 들어갔다고 해도 저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이 문장은 지금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바꿔 써야 돼요? Do you know 한 다음에 what?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써야지, 주어동사. 의주동을 쓴다 그랬지. 의주동. 의주동을 써야 되는 거죠. What her name is.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거기 좀 나온 예문인데. 자,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Who is she? 그 여자가 누구인지 너 알고 있니? 이런 거잖아, 그렇죠? 아, 이건 똑같은 거구나. 어떤 내용을 쓸까? 자. 이것도 아닌데. 자, 봅시다. Who knows?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알까요?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누가 그거 알고 있는지 너 알아?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이거 it, who 이렇게 이거 바꿨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do you know 한 다음에 그대로 who knows it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을 이어주려고 하는데, 어떤 의문문을 이어주려고 하는데 이 앞에 동사가 추측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추측동사. 추측동사는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추측동사가 있어요? think bigs라고 있죠. think bigs. 요새도 이거 있나? 웅진 think big 옛날 광고도 많이 나왔는데 요새 있어요? 학습지죠? 응? 학습지, 웅진 싱크빅. 책도 많이 내고. 언제 한번
꽤 오래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회사가 좀 커져가지고 뭐 웅진 전기밥솥도 만드는 것 같고 뭐좀 회사가 커지긴 한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요거 선생님이 책 만들 때 갑자기 웅진 싱크빅스가 나와가지고 추측동사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그냥 싱크빅스라고. 그럼 여기에 나오는 B는 뭐예요? Believe 그리고 Image, Guess, Suppose 이런 단어들이 추측동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추측동사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정답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한번 추측이나 해보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아니?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 앞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과 이어질 때 주제동사, 추측동사일 때는 요 의문사가 앞으로 가고 뒤에 주어동사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어동사만 나온다. 우리 예문 나온 거 보니까는요. 자, 봅시다. 여기 위에도 그런 거 나왔는데. Do you think who is she?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이어줘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간접 의문문을 아는 사람들이, 아, 이거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이니까 의주동을 해야 되네. 그래서 do you think who she is? 이렇게 하면 맞겠네. 라고 하다가 땡! 한다 이거야. 왜? 앞에 주절의 동사가 무슨 동사야? 추측 동사에 들어가는 거지,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Who do you think she is?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라고 해야지 맞는 문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대명사는 선생님이 뼈대등을 묶어줘 간이 더잘 배이도록 할때두 번째로 중요하게 취급한 거지, 그치? 우리 어법할 때 보면 의외로 대명사 많이 틀립니다.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이 대명사를 별거리 없이 취급하는 데다가 몸에 습관이야 쩔어 있을 정도로 배어 있어가지고 영어에서 대명사 가지고 건드리잖아요. 우리 뇌가 잘 인지를 못해. 그래서 대명사에 관한 것들은 좀더 세심하고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잠깐 필기하고 나서 계속 이어서 오늘 대세에 대한 거를 다 정리할 거예요, 한꺼번에. 대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필기 간단하게 하세요.